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 먹는 음식에도 칼로리가 있듯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행복 칼로리라는 게 있대요.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행복 칼로리가 가장 높은 건 바로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여행을 가면 놀고 쉬고 먹고 하는 행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은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만약 해외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장 먼저 가고 싶으세요? 저는 바로 이곳이에요. 열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 스페인인데요. 해외여행은 지금 당장 가지 못하더라도 미식여행으로 대리만족 떠나볼 수는 있겠죠. 오늘 첫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릴게요. 맛으로 떠나는 스페인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정열적인 맛에 더해진 깊은 향, 그리고 부드러운 오일이 빚어낸 매력적인 맛. 뜨거운 태양을 닮은 스페인의 이국적이면서도 친숙한 그 맛의 진수를 만나러 갑니다. 올레! 시끌벅적한 번화가에서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에서 만날 레스토랑. 내부에 들어와 보니 곳곳에 밴 이국적인 향내가 느껴지며 절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데요. 바로 여기에 낯설지만 궁금한 스페인의 맛을 소개해줄 리가 있습니다. 섬세한 입맛과 남다른 미각으로 스페인 요리의 진수를 맛보여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스페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균이라고 합니다. 손님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추억의 맛이 바로 오늘 이곳에서 만들어질 텐데요. 스페인 요리 아직은 조금 낯설긴 하죠. 스페인 요리의 매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듯이 거기서도 이제 쌀이나 마늘을 많이 먹거든요. 그 마늘 이용한 요리가 굉장히 많아갖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입맛에 잘 맞는 것 같고, 또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음식이 상대적으로 다 담백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또 스페인 여행을 많이 다녀오셔가지고 스페인 추억을 많이 갖고선 이 레스토랑을 방문해 주시는 손님분들이 많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맛있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공유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너무너무 다시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스페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좋아요. 스페인은 위치에 따라 경작되는 식자재 위주로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 관광을 하는 지역마다 색다른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성균 셰프의 음식도 꽤나 다채롭습니다. 발르셀로나나 카탈루냐 쪽은 쌀을 많이 먹고요. 이제 스페인 센트로 쪽으로는 육고기를 많이 먹고 북쪽으로는 해산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요리는 저는 이제 북쪽에서 7년 살았고 마드리드에서 6년을 살아가지고 이제 그쪽 위주의 요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귀가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스페인의 맛을 입은 아귀구이인데요.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되네요. 이어서 소개할 요리는 홍새우를 이용한 그릴구이 요리입니다. 흔한 새우 요리를 상상했다면 상상 그 이상의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눈으로 먼저 맛보고요. 이어지는 요리는 수비드 삼겹살 구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겹살에 스페인의 색이 입혀진다면 어떨지 기대되시죠? 낯설지만 기대되는 요리네요. 첫 번째 요리는 이제 홍새우랑 야채 파스타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홍새우 그릴구이와 채소 파스타. 제가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먹었던 새우가 감본이라는 새우인데요.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홍새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홍새우가 굉장히 달고 머리는 굉장히 그 게장 맛이 나는데요. 이제 그거를 그릴에 굽고 야채를 길게 쭉쭉 뽑아서 파스타처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갖가지 해산물을 섞어서 그 위에는 이제 홍새우가 이제 그릴에 구워져서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손님들이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이 당근이랑 주키니로 면을 만든다는 것도 신기해하시고 야채로 면이 있다는 것도 되게 굉장히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면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여자 손님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야채로 파스타를 만드니까 거기에 또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요리는 삼겹살을 저온에 오래 쿠킹해서 만든 요리고요. 저온에서 하루 이상 조리한 수비드 삼겹살 구이. 스페인에서 이제 빤세타라고 하는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이에요. 이제 우리 삼겹살 중에서도 오겹에 속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고춧가루, 스페인 고춧가루, 파프리카 가루에다가 그 마리네이드를 시켜가지고 저온에다 쿠킹을 한 거를 그릴에 굽고 굉장히 식감이 저온에서 쿠킹했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탱글한 아구살이 매력적인 아귀구이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스페인 바스크 전통 요리인 아구와 그 거기서 나온 젤라틴으로 만든 소스를 얹은 스페인 전통 바스크 음식입니다. 이 아구는 스페인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요리인데 보통은 숯불에 구워서 사과술이라는 시드라를 부려서 이제 만드는 게 있고 저같이 식초랑 마늘이랑 올리브유로 만든 소스를 사용해서 굽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구워서 거기서 나오는 육즙과 젤라틴을 이용한 이제 삘삘이라는 스페인 전통 바스크 소스고요. 김성균 셰프는 최근 새로운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통해 입증된 인기 메뉴도 있지만 항상 같은 요리가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버린 건데요.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는 요리가 아닌 다양한 맛의 스페인 요리를 만들어낸 거죠. 바로 아귀구이가 그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찜으로 많이 드시다 보니까 구이로 굉장히 또 신선해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살도 많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맛있습니다. 스페인 요리는 오일과 마늘, 식초의 배합이 맛을 좌우한다고 하죠. 구수한 마늘 소스를 곁들인 아귀구이 어떠신가요? 이게 바로 겉바 소촉이잖아요. 아귀의 담백함에 알싸한 마늘 향이 더해져 식감과 미각을 모두 사로잡습니다. 와, 정말 새로운 요리네요. 지금의 맛을 완성하기까지 김성균 셰프는 어렵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랑 환경부터 틀리고 일조량도 틀려갖고 굉장히 야채들이 크고 달고 맛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일조량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되게 철마다 맛도 틀리고 굉장히 그게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제가 이제 오픈하기 전에 너무 식재료를 구하기 힘들어갖고 문을 닫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함양에서 또 스페인 양파를 또 기르시는 분이 있어갖고 또 스페인 양파를 거기서 또 공수받고 거제도 가갖고 또 거제도에서 직접 아구를 잡으시는 분들을 만났고 또 아구를 또 여기로 납품받고 그래갖고 직구매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어느덧 손님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번잡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맛있는 요리로 나를 위로하는 것만큼 근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김성균 셰프의 음식을 맛보면 한 번만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맛 때문이죠. 재료를 굉장히 좋은 거 쓰셔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새우도 그렇고 살이 굉장히 통통해요. 네, 그 야채도 굉장히 신선하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분위기는 좀 캐주얼하고 또 이제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종종 잘 즐겨 찾고 있어요. 스페인의 맛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김성균 셰프는 천 원을 아끼자고 맛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페인 음식 너무 먹고 싶어졌나봐. 네, 청주에서는 스페인 식당이 잘 없어서 검색하다가 유일하게 있는 곳이 이곳이라 왔는데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일주일에 두 번씩 정말 자주 오게 됐던 것 같아요. 스페인 요리하면 뭔가 특별한 날에 새로운 맛에 도전하고 싶을 때 찾게 되죠. 하지만 한 번 맛보면 자주 찾고 싶을 만큼 친숙한 맛에 매료된다고 하네요. 양식당 하면은 좀 아직도 굉장히 고급 요리나 뭐 비싸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쉽게 오시지 못하는데 제가 만들고 싶은 양식당은 그냥 생각나면 쉽게 오고 쉽게 와서 드시고 즐기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은 게 제일 가장 큰 꿈입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오늘도 요리하는 김성균 셰프. 스페인의 매력을 다채로운 요리로 녹여내는 그의 열정은 스페인 하늘에 뜬 뜨거운 태양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도 스페인의 맛에 빠져보시죠. 네 살 아들과 돌쟁이 딸, 두 아이의 엄마인 동시에 어린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주인공 나르기자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카라카 파키스탄에서 온 한국 생활 9년 차 나르기자 라카띠기라고 합니다. 익산 시 어양동 오늘의 주인공 나르기자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같이 해볼까? 네 살 된 아들 남잔과 숫자놀이가 한창인데요. 최근 들어 남잔이 부쩍 언어의 흥미가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red ball, green ball, 카라파사이탄. 한국어와 영어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데요. 이번에는 나르기자 씨가 고향 카라팔카곡을 시도합니다. 가서 또 남자 봐봐. 엄마랑 같이 카라카파고를 할까? 아니. 왜? 한국말로 하고 싶어? 어, 엄마랑 같이 카라카파고를 해보자. 무슨 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한국말하고 영어를 하다 보니까 카라카파고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카라카파고도 하고요.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남편 라백 씨가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남잔이 부모의 고향 언어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알았어, 영어 해봐, 영어로. 한국말로 해봐. 한국말로. 하나, 둘. 해봐, 남자 해봐. 어려워. 남자 해봐. 어느새 남잔이 흥미를 잃었네요. 부부의 고향은 우즈베키스탄의 자치공화국 카라팔크스탄 공화국입니다. 검은 모자라는 뜻인데요. 수도는 누크스로 아랄해와 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과거 유목과 어업으로 번성하며 치열한 영토 경쟁을 벌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카라는 검은, 박은 모자, 검은 모자라는 뜻이고요. 남자들은 검은 양비 모자를 쓰고 다녔고요. 여자들은 빨간, 이 무늬 있는 여자를 쓰고 다녔어요. 카라칼프크스탄에서 공식적으로 전북에 온 결혼 이주민은 나르기자 씨를 포함해 총 4명. 일자리를 찾아 한국행을 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나르기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왔어요. 한국에 2012년에 근로자 비자로 왔어요. 이제 한국어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남편을 만났고 2013년 한국에 온 뒤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녔던 나르기자 씨. 한국어를 공부하던 중 남편 라백 씨를 만나 부부가 됐고 어느새 두 아이의 부모가 됐습니다. 그때 첫 인상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낙천당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거기 같은 도시고 네. 대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좀 만나는 줄도 몰랐어요. 나르기자 씨가 가족을 위해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메뉴는 한식 대신 고향식이네요. 지금은 우리 남편은 거기 저녁에 야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든든한 밥 먹고 가라고 팔라위라는 거기 있거든요. 윤기 좌르르 군침 도는 비주얼이죠. 쌀에 채썬 당근과 고기 등을 넣고 볶아주는데요. 기름이 많아 기름밥이라고도 부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식탁을 대표하는 팔로브와 샐러드로 금세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든든하고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농산일 같은 큰일을 앞두고 꼭 먹는 음식이라고요. 일주일에 세 번 이렇게 먹어요. 힘이 아주 좋아요, 이거 먹으면서. 아이들도 배가 고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거기 음식을 안 먹고 밥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갈비탕을 주고 있어요. 갈비탕을 맛있게 먹는 람잔. 우리나라 음식을 잘 안 먹고요. 한국 음식. 남편과 아이들을 다 챙기고 나서야 나르기자 씨도 겨우 한술을 뜹니다. 가족을 챙기느라 가장 마지막까지 식사를 하는 주인공. 정신없는 식사가 끝나고 바빴어? 애들 좀 봐줘. 자스민아, 람잔, 엄마 아빠랑 조금 앉아. 아, 봐봐. 아빠랑 조금 앉아있으면 엄마가 춤춰야 되거든. 알았어?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는 나르기자 씨. 하지만 막 돌이 된 딸 자스미나를 데리고서는 운동도 쉽지 않은데요. 아쉬운 대로 이렇게 시간을 내 홈트를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회 때문에 살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 빼기 위해서 줌바 댄스를 선택해가지고 줌바 댄스를 하고 있어요. 가벼운 움직임에도 육아 스트레스가 날아가는데요. 주인공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운동, 너도 운동해야지. 한 달 반 되거든요. 이제 하는지 한 달 반에 5kg 빠지면 효과가 많이 있다고. 어린 시절부터 모델이 되고 싶었던 나르기자 씨. 고향 카르칼팍스탄은 엔터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그마저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꿈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에 오면서 이제 한국에는 기회가 많은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메리댄스도 하면서 이제 거기 서울에서 익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모델 수업을 하고 이제 2016년에 최우수상 모델 최우수상 탔어요. 출산과 육아로 활동은 중단했지만 나르기자 씨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는 남편은 가장 든든한 존재죠. 제가 남자부에 출전하실 생각은 없어요? 아유, 생각이 있긴 있는데요. 일 때문에 힘들어요. 좀 일 다녀야 돼서요. 그래서 시간 없어요. 모델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그날을 위해 영상을 보며 최신 트렌드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깨를 뒤로 해가지고 몸을 좀 가볍게 해야 된다고 좀 러시아 말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묵묵하게 응원해주는 남편 라아백 씨. 아내의 열정을 알기에 미안한 마음도 크죠. 저기 육아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요. 좀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날 오후 나르기자 씨가 외출을 했는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덕분입니다. 여기도 많이 크고. 네, 많이 크고 있어요. 이곳은 전북 다문화 가족 협회인데요. 그 20일 날 우즈베키스탄 나우루즈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명절 나브로즈에 먹는 수말락도 챙겨왔네요. 하니까요. 집에 가서 좀 드세요. 맛있게. 그런데 이곳에는 무슨 일일까요? 나르기자 씨에게 잔뜩 서류를 내미는 심성엽 회장. 한국에 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을 위해 서류 번역을 부탁하네요. 제 일처럼 돕는 나르기자 씨. 친언니처럼 한국 생활과 육아에 대한 팁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말 조금 어려워서 도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르기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민의 든든한 언니가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지역 봉사활동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죠. 봉사정신이 너무 강하고 너무 돕기를 상대의 돕기를 많이 좋아하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착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도움을 저도 이제 다른 다문화 여성분들 있잖아요. 이주 여성분들한테 그만큼 도움을 주고 싶어요. 자신의 활동으로 한국인과 이주민 경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꿈꾸는 주인공. 그리고 그 꿈들을 위해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하게 맞서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만 보라고 그냥 힘든 일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그래서 빨리 국적 취득하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살려고요. 한국에서 계속. 아내,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오늘의 주인공. 가족의 응원 속에서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는 나르기자 씨의 봄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강원 영동으로 떠나볼까요?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하면 바로 감자죠. 새로운 감자 품종 개발은 물론이고 이 감자를 지역의 고부가 가치 브랜드로 키우고 있는 열정남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강릉 출신 청년들이 모여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것도 창업을 통해 살아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무엇이며 지역과의 상생과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저희는 농식품을 종자부터 이제 유통까지 하는 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강원도 강릉에서 하는 그로서런트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3-4년 동안 강원도에서 약 80여 팀 이상의 로컬의 창업가들을 육성하는 일들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만드는 어떤 비즈니스와 또 생태계를 만드는 일도 굉장히 좋았지만 저도 이제 스타트업 조금 더 이제 스타트업다운 비즈니스를 좀 해보고 싶어서 지역의 이제 가장 주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인 감자와 농업이라는 주제로 이런 걸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실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어떤 정책적으로 청년들이 뭔가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혹은 정보적인 다양한 지역의 자원들을 청년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을 포함해서 새로운 어떤 실험들을 하는 그런 창업가들이 저는 로컬에서의 하나의 창업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곳에서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서로 대가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문화가 생긴다면 조금 더 청년이나 뭐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창업이라든지 다양한 실험을 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꿈이요. 저는 일단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정말로 지역 농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첫 번째 1차적인 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창업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강원도가 제 생각에는 지역 창업에서는 가장 창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역 색깔이 있는 혹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실행하는데 굉장히 정책적인 어떤 역점 정책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정말로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과 네트워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한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이렇게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저는 강원도에서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걱정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실행하고, 또 주변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창업가들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를 대표하는 로컬 농산물 감자를 가지고 고부가가치 브랜드 상품을 만들고 지역 농가 소득도 높이는 선순환 작업에 노력하는 청년들. 또 다른 주인공은 권태현 공동대표인데요. 국내 유일의 시감자 작물 명인인 아버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의 기획과 그리고 관리를 맡고 있고, 그리고 고객 커뮤니케이션까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주력 품종이었던 수미 품종이 1978년 도입된 이래 한 40여년 재배되면서 재배 한계점에 도래했고, 여러 리스크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농가들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재배를 하고 있어서 이를 대체할 품종이 필요했고, 저는 품종 개발자로서 수미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유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자를 최종적으로 먹는 분들과 가까이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시감자가 개발이 돼도 최종 고객들이 그 품종의 이름을 모르면 그냥 감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 이름부터 특성까지 온전히 고객에게 스며들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자 품종 개발은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품종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아버지와 함께 약 10년 정도 육성한 왕산이라는 품종을 2019년도에 출원하고 작년 2021년 3월에 최종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파트너 지역 농가분들은 영농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회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재배 관리를 통해서 농가들이 더 좋은 재배 환경을 제공해주고, 좋은 재배를 통해서 수확된 좋은 감자들을 저희가 전규격 수매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 기여를 하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되면서 강릉이라는 지역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들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기술 고문님들께 많이 배웠고요. 저도 아직까지 감자의 전문가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어서 저도 아직 배우고 있지만, 농업의 문제점이죠. 저같이 농업의 경험, 오랜 경험이 있지 않는 사람이 오랜 경험을 한 사람들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강점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농업 상황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저한테 꿈을 물어보면 감자왕이 될 거라고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현실적인 꿈이 생겼다면 강릉이라는 제가 사랑하는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감자 품종을 개발하고, 결국 그 품종이 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품종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감자는 단순한 경작과 수확의 대상이 아닙니다. 강원도 대표 작물인 감자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해 스스로 창업에 성공함은 물론이고 지역 농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산업 자본을 갖추지 못한 강원도의 한계를 오히려 특성으로 바라보며 시대의 눈높이에 맞게 농업 분야를 성장시키는 열정 가득한 그들의 앞날이 더욱 기대됩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주로 어떤 장르를 즐겨보시나요? 여기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등 다양성 영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목포에 자리 잡은 전남 유일의 독립예술영화관을 소개합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상업 영화와 멀티플렉스에 가려져 독립 예술 영화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가운데 목포 원도심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주소 잘못 알려준 거 아닌가요? 영화관이 있을 분위기가 아닌데. 못 찾겠다 꾀꼬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영화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영화관은? 아 제가 잘 알죠. 거기 신한수협 2층에 있습니다. 예. 분명 여기가 맞는데 여기가 영화관이라고요? 영화관이 있을 위치가 아닌데. 잠깐 입간판도 군데군데 보이고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시네마 라운지 MM입니다. 네 저희 시네마 라운지 MM은 목포 그리고 전남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있는 독립영화 그리고 예술영화 전용 상영관입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 이 자리는 아니지만 목원동에 처음 개관을 했고요. 2020년도에 지금 이 자리 만호동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까지 많은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를 배급 상영하면서 관객과 영화를 잇는 영화관. 목포 독립예술영화 상영관은 1930년에 일제가 쌀 수탈 창고로 세웠던 옛 조선 미국 창고 주식회사 자리에 터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목포에서 그렇게 독립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독립영화관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정성우 감독님과 함께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영화관에 힘을 주시는 분들, 목포 시민분들, 그리고 관광객분들, 이분들이 저희를 쭉 이어오게끔 하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많은 이사님들과 그리고 조합원분들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쭉 이어오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영화 산업 전체가 어려워진 가운데 독립영화 불모지와 다름없던 곳. 20만 명을 웃도는 소도시를 굳건히 지키는 영화관이 여기 있습니다. 시민 극장주 60여 명과 6명의 활동가 등 지역 독립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해 만든 이곳은 휴관과 재개관, 이전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4살 생일을 맞이해 다시 신발끈을 묶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올해 한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 관객 프로그래머를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한 해 이곳을 찾은 관객은 1,300여 명. 한 달 평균 100명 꼴인데요. 60여 편의 장편 영화가 상영됐는데 비상설 영화관 중 가장 많은 상영 횟수를 자랑합니다. 독립예술영화를 사랑해주는 이들이 있어 가능했는데요. 독립예술영화의 매력은 무엇인지 사심 가득 담은 리뷰 부탁드려요. 영화 이제 자원활동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지고 몇년 없고 영화관도 혼자 이렇게 영화 보러 자주 오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혼자 안 받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공간이 좀 리뷰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목포 시민뿐만 아니라 전남을 대상으로 리뷰단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리뷰단은 월 2회 영화를 보면서 리뷰를 볼 거고요. 리뷰를 작성하는 것 외에 작은 소모임을 통해서 영화 모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영화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 안에서 좀 청년들 좀 모일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2회 평창 국제 평화 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 제24회 토론토 릴 아시안 국제 영화제 신인 감독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평단의 호평을 받은 웰메이드 리얼리티 영화 축복의 집 상영회가 있습니다. 영화관인데 영화관이 아닌 것 같은 집 같은 편안함과 아늑함이 있는 이곳에서 폭신한 의자에 몸을 파묻고 방구석 일렬을 즐겨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해수 동생 해준 역을 맡은 이광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관객과의 대화, GV가 진행됐는데요. 제목의 이유, 캐스팅 비화, 로케이션 등 필름 넘어 숨겨진 뒷이야기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영화가 던지는 시사점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단순한 집 이야기고 더 넓게 보면 사회,
그 국가 지금 뭐 세계가 될 수도 있겠죠. 1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시작된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는 카페, 성당 등 상영을 허락해 준 곳 어디든 영화관으로 만들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이제 9회째를 준비하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전남 쪽에서는 유일한 영화제이고 유일한 또 독립영화제 축제로서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좀 평화와 좀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처음 시작을 한 영화제이기도 합니다. 영화관 한편에는 전국 최초 영화 소셜 프랜차이즈 금지오겹을 오픈해 영화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평소 만나기 힘든 LP, 포스터, 서적 등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보물창고입니다. 이곳에서 당신만의 영화 굿즈를 찾아보세요. 네, 저희 영화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항상 저희 기억해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나 SNS 많이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주도, 관객 위주의 독립예술영화관인 이곳은 목포만의 색깔로 영상 영화 문화를 형성하고 또 꾸준히 소리를 내는 협동조합이자 마을기업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 변방의 독립영화관 커뮤니티를 응원합니다.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는 계절. 여행에서 중요한 건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풍경과 맛집, 그리고 색다른 숙소 아닐까요? 경주의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고택부터 책과 함께 보내는 색다른 컨셉의 공간까지. 벚꽃 만개할 봄날 경주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색 숙소를 소개합니다. 경주만의 매력이 물씬 느껴지는 여행명소 교촌마을.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최부자 고택이 있는 곳이죠. 어서 오세요. 역사 깊은 고택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1500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치 자체가 반월성 바로 아래쪽이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왕족들이 이 땅에는 살지 않았을까. 이 돌들이 화강암인데 굉장히 매끈하거든요. 이 돌이 다듬은 돌이라 가지고 신라시대 때 성골 있죠. 왕족이 집을 지을 때나 아니면은 절을 지을 때만 이런 돌을 사용할 수 있었다. 깎은 돌을.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의 이야기가 모두 녹아있는 고택. 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석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석등 이거는 아마 한 9세기 정도 되는 신라시대 그 석등으로 석등의 아래쪽에 정사각형 모양의 대석이 있는데요. 12지신상이 전부 다 조각이 돼 있어요. 신라시대 석등 가운데에서 12지신상이 대석에 새겨진 거는 저희 석등만 그렇다고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통통하게 이렇게 좀 풍성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12지신상인데 신라가 굉장히 좀 융성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 그런 석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라시대 석등을 숙소 마당에서 감상한다는 건 경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요? 고택의 기품은 그대로 살리고 편의시설은 더한 고택 스테이. 그럼 숙소 이전에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간이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경주 일대에 있는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집에서 모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어머니가 만드시는 법주도 한 잔씩 드시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교류를 하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집을 이제 비워놓고 있다 보니까 집이 자꾸 상해져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좀 묵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숙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400년 된 나무에서 열린 무가로 만든 수제 무가청. 무가와 탱자로 만든 음료는 고택 스테이와 함께 운영되는 카페에서 전통 유가와 함께 언제든 맛볼 수 있습니다. 경주의 유물 유적들과
참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편안히 쉬시고 삶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경주의 이색 숙소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보문단지에 있는데요. 우와, 들어선 순간 어마어마한 책들에 압도되네요. 여기는 숙소가 아니라 만화방 아닌가요? 2만여 권의 재미있는 책이 있는 여행자의 집인데요. 여행을 하시다가 한두 시간씩 쉬어가실 수 있는 만화 카페와 하루 종일 책 속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잠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겸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책, 저기도 책, 저 위에도 책.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만화책부터 판타지, 무협소설, 베스트셀러와 순정만화까지. 남녀노소 취향대로 골라볼 수 있는 다양한 책들 중에서 사장님의 추천 도서도 있을까요? 만화로 보는 신라 여행, 역사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이연세 작가분께서 소개해 주신 상궁육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경주의 유명 유적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재미있게 설명된 책이 있어서 손님들에게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책들과 편히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완벽하게 갖춰진 만화 카페인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아니 그래도 게스트하우스인데 잠은 어디서 자나요? 북큐브룸이라고 거대한 책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책 속으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 여행이 멈추지 않고 숙소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북큐브룸입니다. 도미터리 룸은 친구나 가족들이랑 함께 얘기를 나누며 책을 보면서 독립적으로 잠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직 예약자만 사용할 수 있는 책장 사이의 아늑한 공간 북큐브룸. 가족 단위 예약이 많은 깔끔한 도미토리 룸과 샤워실까지 쾌적하게 마련되어 있어 여느 게스트하우스와 다름없는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또 예약되지 않은 북큐브 룸에서는 다리를 쭉 뻗고 마음껏 책도 읽을 수 있답니다. 여행 다니다가 이제 피곤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책형과 이제 책 넘기는 소리 덕분에 편안하게 이제 잠들 수 있는 여행자 숙소인 것 같아요. 편하게 와서 혼자만의 공간을 가진 것처럼 어릴 때 다락방에서 놀던 기억도 나고 학창시절 때 봤던 책들을 지금 여기서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숙소에 돌아갔을 때 외롭고 적적해지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여행과 책을 좋아하는 사장님은 바로 그럴 때 다양한 책과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화 카페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제가 책과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그런데 무거워서 많이 보고 싶은 책들을 못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숙소에도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책과 숙소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문단지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휴양지입니다. 혼자나 젊은 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실 때 부담 없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여행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보문단지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잠들 때까지 여행을 이어갈 수 있는 숙소. 책장 속에서 잠드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숙소.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힐링하고 돌아간다는 후기들이 많다고 하네요. 대개 여행을 하실 때 어떤 고민거리가 있거나 삶에 지쳐 있었을 때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공간에 오셔서 그 좋은 휴식이 되고 힐링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도 얻어가시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경주의 이색 숙소들.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고택부터 책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이색 게스트하우스까지. 올 봄 경주의 색다른 숙소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유서 깊은 고택에서부터 이색 게스트하우스까지. 단 하루를 머물더라도 이렇게 특별한 숙소에서 머문다면 여행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은데요. 경주에 가시게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널 생각하지 않는다고.